안녕하세요. 인어공샴퀴때 나는 문화탐방입니다. 한국민속촌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옥은 99칸 양반가입니다. 수원화성 근처에 있었던 양반가를 옮겨온 것입니다. 소설대문을 지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바깥 사랑채입니다. 바깥 사랑채의 용도는 이 집에 행사가 있어서 손님이 많을 때 여유를 두기 위해 만든 사랑채입니다. 그래서 이곳 99칸 사랑채는 3개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바깥 행랑채입니다. 바깥 사랑채를 둘러본 다음에 내외벽을 지나 안채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굉장히 넓죠? 네, 여기는 내 행랑채,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안채. 와, 물론 안채는 안방 마님 그리고 자녀들이 살았죠. 네, 여기는 불로장생을 의미하는 벽화도 보이고요. 벽화 옆에 하얀색의 이 복도는 안채와 사랑채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비가 책을 읽고 있는데 보름달이 휑 총 떠올랐을 때 갑자기 안방마님이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보슴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안채로 갈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장독대는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이 있는 보물창고이고요. 옆에 우물이 있어서 매일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물로 씻고 닦고 깨끗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초가집은 누가 살았을까요? 기와집의 웬 초가? 네, 초당 아씨, 그러니까 이 집 따님이 살았네요. 하루에 두 번씩 꼭 들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당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당은 가장 중요한 건물 중 하나인데 유교사회이기 때문이죠. 사당은 보통 동쪽에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대를 모셨습니다. 단청이 있고 온돌은 없는 곳이 바로 사당입니다. 한국민속촌에서 고건축 공부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많이 있거든요. 자, 이제 안채의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안채로 와서 안채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이 감 너무 맛있겠다. 저기 보이는 것은 벽돌 굴뚝, 그리고 여기 담 넘어 예쁜 길이 있는데 거기는 연인의 길이라고 해서 첩하고 대감님하고 산책했던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안채 뒤편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복도도 여기 있고요. 앞으로 가면은 저기 초가는 누가 살았을까요? 네, 이 집 첩이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폴리그미 소사이어리,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사회였죠. 그래서 여기는 첩이 살았고요. 와우, 여기는 사랑채, 여기는 안방마님. 아, 질투심이 대단했겠습니다. 아, 빨간 남풍이 너무 예쁘다. 이 복도가 대감마님과 안방 사는 안방마님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 복도예요. 빨간 단풍 너무 이쁘다. 아, 참 한가롭네요.
자, 저번에 제가 그 남부 농가에서 벽오동 나무를 소개했는데, 네, 벽오동은 사랑채나 소원에 심죠. 그것은 선비가 훌륭한 군주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염원을 담고 심는 거예요. 벽오동.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이렇게. 원래 여기 통로는 없는 건데 관람객을 위해서 뚫어놓은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이 사랑채,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채. 새가 날개짓하는 모양의 팔짝 지붕,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곳 사랑채의 천정을 한번 보세요. 이 천정 종류를 연등 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랑채를 나가서 별채로 가겠습니다. 민속촌에서 유명한 사극 드라마 찍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 또한 손꼽히는 장소로 유명한데, 자, 별채를 소개합니다. 현문을 통해서 99칸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모정을 지나서 저기 보이는 건물 있죠? 참 아름다운 별채입니다. 일종의 사랑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 건물에서 국가에 대한 긴밀한 의논과 또 토론, 시를 쓴다든지, 그리고 임금님이 잠행을 나왔을 때 저곳에서 쉬기도 하는 별채입니다. 한국민속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저는 저 별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오늘은 99칸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